별명은 너의 인생. 별명으로 세상을 구원하자. 별명왕 왕경인 교수입니다. 안녕. 왕경인 교수님을 모시고 있는 조수 중에 최고봉 조수, 조수 봉이올시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왕경인, 왕경인 같이 놀아.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조수님 오시려나 두 명. 역시 천생연분입니다. 저희는 교수님. 그래요. 집중을 시켜놨습니다. 레크레이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별명. 여러분들 이 현대사회에서 와 바쁘다 바빠. 커피 많이 드시죠? 커피 많이 드시죠? 커피. 커피 야. 먹는데 대부분 몇 분 정도 걸리세요? 5분에서 10분, 길게는 우와. 20분까지 핸드드립 걸릴 거예요. 하지만 제가 발명한 이 커피 오케이. 단 2초라면 우와. 믿으시겠습니다. 우와. 같이 개발했잖아요. 같이 개발했잖아요. 아, 제가 몰아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물 필요가 없어요. 우와. 물 필요가 없다. 아, 동물농장도 아니고 왜 몰아요, 관객들을. 카메라 보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선생님. 이 커피 여러분들에게 세계 최초로 선보이겠습니다. 와, 집중! 왕경영 연구원 팀이 개발한 나노 커피를 소개합니다. 나노. 자, 나노 커피를 갖다 주세요. 네, 나노, 네. 니나노. 그냥 가지고 오시라니까요. 그냥 가지고. 아, 좀 재미를 넣어봤습니다. 아니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나노, 저 벌게. 왜 커피 싫어하나? 다 왔습니다. 그래요. 다 왔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 이 하단부에 있는 이 크기를 보면 아실 겁니다. 여기가 와. 원두 커피. 와. 여기가 우리 나노 커피. 나노. 입자 자체가 굵기가 다르죠. 입자. 오늘의 나는 미련을 버리자. 다 함께 쳐. 미쳤어요. 미쳤냐고. 아, 입자가 너무 다릅니다. 커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교수님 자. 지금 그 생방송 중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 이 커피를 만드실 때 네. 그 좀 슬픈 사연이 좀 있다고요? 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커피가 그냥 개발된 게 아닙니다. 제가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안 하셨습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기분이 슬픕니다. 이 커피를 만들 때 24시간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자주 들어가지 못하고 아내랑 얘기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민방이다. 민방이다. 마포구청 민방 몇 시죠? 지금 주수봉 씨 이런 걸 하지 말라니까. 아, 너무 슬픕니다, 선생님. 그냥 와이프 집에 늦게 들어간 것까지만 얘기했잖아요. 저희 아들은 저랑 밥이 먹고 싶어서 아이씨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제가 한 개 임박했어요. 그만하세요. 저도 이거 생방이고 뭐고. 저 뭐야? 저건 뭐야? 아이씨 이거 뭐야? 교수님 야 꺼져. 야 꺼지라고. 도라이 같은 놈이 꺼지라고. 도라이 같은 게 뭐 하는 거야? 병원을 가 몸이 불편하면. 가! 자, 이 얘기는 집어치우고 여러분 이 커피가 어떻게 개발됐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야 참 그 이씨 그만하라니까 조수봉 씨.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길어지고 제가 이야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까지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입자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미 항공 우주공화국 나사에서 나사 허락나비 자자자합 교수님 대로 숨었다 숨었다 교수님 대로 숨었다 돌았어요 숨었다 조수봉 씨 제가 격 있는 자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니까. 응, 아, 기분 너무 좋습니다. 숨었다. 왜 이렇게 기가 살았지? 아, 기자라. 아차차. 기자라. 에이, 기자라. 아차차. 기자라. 에이, 기자라.
기가 살았습니다, 선생님. 미쳤습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 살아. 오늘 대가리 고데기 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구름처럼 떠있지? 아니 이렇게 아니 이게 머리가 얹혀져 있잖아요. 진열장에 얹혀놓은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머리가? 두말할 거 없습니다. 2초 컷 지금 당장 실험으로 보여드립니다. 2초면 물에 녹는 커피. 자, 제가 여러분들께 선보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타서 잡고 먹으면 돼요. 2초면 끝납니다. 자, 타서 잡고 잡고 마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뭐 아니 이게 물을 안 탔잖아. 이 정신 나간 놈. 물을 타시. 아 이게 됐습니까 이제? 내가 여기다 물을 타놓은 거에다가 물을 타놓은 그렇지 아니, 아까 했었어요 지금이 아니고 아, 아까 했었어야지 아, 커피를 타고 아까 했었어야지 손으로 좀 아까 아유 진짜 왜 손으로 안 쳐 아, 내 얘기를 안 듣고 있으니까 이거를 쓰고 아니 커피를 저거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물 한 세 번 아니 내 얘기를 안 듣고 이거라도 미친 거야 어버버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커피를 타고 물 어버버 아니 뭐 하냐고 내 얘기를 들리잖아 안 듣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야 그만! 그만하라고 조수봉이 뭐 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물에다가 타는 물에다가 칼을 따라 몇 번을 얘기했어 왜 그렇게 화를 냈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뭐 커피를 안 가져왔습니까? 물을 안 타드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얼굴에 커피를 부었습니까? 네가 다 했잖아 아니 누구야? 누구세요? 불 꺼시게야 화나실만 한다. 뭐 하는 거야 이게? 왕왕왕. 아니 이럴 거면 대학로로 가자니까 이런 소극장 연기를 할 거면 가자고 아, 뭐 하는 거냐고 죄송합니다, 니는. 선생님. 자꾸 이렇게 막말을 하시면은 예. 그 내일 뒤에 그 기사로 나와요. 기사로. 에, 기사로. 에, 기사로. 에, 기사로. 먹이주로 나왔구나. 예? 먹이주로 나왔어. 어? 네가 왜 나왔나 했다. 아, 제가 됐고 한 게 아니라 그 교수님 조수로 나온 거 아니에요? 조수로. 에, 조수로. 조수로. 미친놈 아닌데?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어쨌든 조수봉 그리고 저 알라딘 니네 둘은 내가 소송 걸 겁니다. 내 발명을 망쳤으니까 소송 걸 거예요. 뭘. 뭘로? 민사로? 민사로? 아, 민사로? 노잼임동 개그감이 싹 떨어졌었네. 노쟁임동 저분 그 아 저분 그분 아니야 날 도와줬던 바로 그분 내 은사 은사로 은사로 아니면 저 추석님 추석 때 조상님들께 제사로 공양 제사로 제 어디 갔어 조수봉이 어디 갔어 뭐야 이거는 저기 뭐야 뭐야 영달 뒤사로 뒤사로 어 영달 뒤사로 뒤사로 저건 뭐야? 저 차 어디서 났어? 뭔데 터지지? 판복 개그를 성공시켰습니다, 선생님. 두 번째만 성공시키면 잘할 수 있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니까 하지 마. 기사로 하지 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발명품 챕터 2. 기사로. 아이씨. 뭐야? 흥국 선배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 왔습니다. 좀만 참으십시오. 그래요. 잘했어요.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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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이 나갔네 뭐 사춘기 때 큰 충격이 있었나 보지 그때 뭐 버스라도 탔나 봐 감독님 나 버스 탄다 버스 탈 거예요 자 아저씨 버스 탈게요 돼지입니다 돼지입니다 난 돼지예요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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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트에서 계산해야지 아저씨 나 봐봐요 내 배를 잡아 나 문세윤 나 사춘기 문세윤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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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마트에 이거 계산해 주세요 돼지입니다. 나는 어저께 황재성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SNS 라방을 한번 켜봐야겠다. 아이고, 긴지 10분 만에 4명씩이나 들어오네. 팬들의 질문을 얘기해보자. 오빠, 오빠는 어떤 버섯을 좋아해요? 저는 홀딱 버섯. 랄랄라 랄랄라 아이고 내 피드에 댓글을 팬이 달았네 아, 나 똥 싸야지
똥 싸야지. 똥 싸면서 고기 먹어야지. 어? 고기 다 먹었으니까 계산해 주세요. 계산해 주세요. 돼지입니다. 그래. 야! 얼명은 나의 인생. 얼명으로 인류를 응원하자. 얼명왕 왕경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왕경인 교수님을 모시고 있는 조수 중에 최고봉 조수 조수봉열씨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왕경인 교수 왕경이 왕경영 왕경영 교수님은 팔병도 좋아하고 발표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도박도 좋아하고 불법 유턴에다가 그냥 길방까지 좋아한단 말이에요. 와와와 좋아요. 멋스럽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우리 조수가 긴장을 참 많이 한 모양입니다. 자, 세계적인 발표를 앞두고 참 가슴이 떨립니다. 오늘 조수봉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얘기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그러면 안 돼. 자, 첫 번째 발명품. 우와. 여러분, 이 공장 공사장에는 왜 안전 장비들이 다 회기로 돼 있을까요?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안전 장비들이 다 똑같을까요? 응. 왜 그럴까?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일률적이더라고. 그게 공사장. 왜 이렇게? 아니 큰일을 하실 분이 작은 목소리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 자꾸 귀신 들린 사람처럼.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 왜 우리 안전장비들은 다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을까요? 그럴까 싶어. 우리는 바로 그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래 맞아. 지금부터 우리... 잘 들으면 돼요. 알았어요? 잘 들으면 돼요. 하이 참. 긴장이 돼서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이상한 소리도 내지 마세요. 말 시키지 마요. 하지 말라니까. 저 사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나 그럴 줄 알고 그럼. 계속 봤다니까. 그래요. 자, 그리고 나 네가 계속 미니까 여기까지 나왔잖아. 내가 네가 지난번에도 발 이렇게 헛디딜 뻔했어요. 조심해. 긴장한 건 긴장한 건 알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연구소에서 유전자 변형으로 탄생시킨 슈퍼 누에구치. 와, 누에구치가 좀 어려울 수 있지. 그게 누에가 뒤에서 씨를 이렇게 털로고를 막 만들어 가지고 옷 같은 거 만드는 것만 있어요. 그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새끼가 진짜 왜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한 문장만. 아, 안 하겠습니다. 누에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지 마. 누에 하지 마. 누에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 하지 마. 지금 골뱅이 싫어요. 하지 마세요. 누에 두역질 날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누에. 와, 진짜 이거. 누에. 입 찢어요, 조수봉 씨. 가만. 처음부터 달리는 코너 아닙니다. 뒤에 더 많이 남고 더 격해진 하지 말라니까 그거를. 아니 손으로 이렇게 하면. 튀지 마십시오. 자, 빨리 좀 하십시오. 다 없습니다. 이 슈퍼 누에구치 뒤에서 우리가 천연 강화 합성 섬유를 뽑아냈습니다. 아주 얇게 제품들을 만들었죠. 우와.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잠깐 보여드리자고. 아이씨, 자. 우리 둘이 가잖아요, 조준호 씨. 자, 이 안전 조끼부터 시작해서 우와. 자,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번거지라고 하죠. 이 버킷에 또 초경량 섬유로 만들어서 안전까지 책임집니다. 아주 튼튼하죠. 그리고 방진 마스크까지 우와. 저희가 모조리 다 개발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옷을 만들고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패션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시장 조사 결과 자그마치 100조 원의 가치가 있었어. 우와, 100조 원. 우와, 100조 원. 100조 원. 100조 원. 100조 원. 100조 원. 뭐야, 안녕하세요. 100조 원이에요. 아니, 뭐 하는 거야? 어? 왕경에서 뭐 하는 거야? 어? 지금 100조 원 불렀어? 어? 자, 상현씨 시작. 왕. 왜 진짜 왕경에서 하는 거예요? 왕. 그냥 하는 거야. 안 그러면 망한다니까. 그 코너가 아닌데. 안 그러면 망한다니까. 하는 왕. 거예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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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뚜껑이 먹고 싶어요. 병. 경험치 없이 먹고 싶어요. 영 재밌죠. 영 재미없잖아. 이름 망한다니까. 알았어요? 왜 하는 내 말 똑똑히 들어. 내 말 다 시켜서 다 하는 거 알았어요? 내가 왜 하는 거야 이거를?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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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았어요? 뭔 코너야 이게?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제발 백종원이란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제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백종원이 이렇게 무슨 말? 또 몰랐어요? 안 되니까 안 됐어요. 뭐?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돌아갈까 봐 돌아갈까 봐. 어디로 돌아가? 엠비씨 그 쩌리하던 시절로 돌아갈까 봐. 나 쩌리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 안 했어. 돌리면 다 나와. 안 나. 한 번 다 나와. 안 나온다니까. 시킨 대로 안 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니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어?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어? 제발 하지 마세요 선생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목가지가 너무 아픕니다. 알았어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미친놈이랑 방송을 하는 거야. 아 이게 뭔 일이야 진짜. 선생님 저기 생방송 중이라 빨리 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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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안 줍시다 선생님. 빨리 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개발한 이 안전 장비 여러분들한테 벽돌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조수봉이. 와 잠깐만요. 와 잠깐만 그 소리가 이상해요. 탄기 벽돌이면 똑같은 겁니다. 아니에요. 소리가 하나가 이상하다니까. 아니 똑같은 겁니다. 이거 다 똑같아. 아니라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아니 지금 논거 지금 논게 이상하다니까. 그거 다 똑같은 겁니다. 그거 그게 디저 어우 나 지금 방금 끔찍했어요. 뒤진다니까요. 탄기 사람이 스펀지일 뿐입니다. 벽돌 충격 실험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쫄보 니네. 두 번째 발명 봄 챕터 2. 아 긴장을 해가지고 제가 가스가 좀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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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묻는다요. 나왔어요? 나는 알았냐 그럼? 나는 알았어 이게 나올지? 강남동 챕터 2 하시면 되지. 두 번째 발명품은 안경을 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특별히 개발했습니다. 와. 안경 쓰시는 분들 겨울철, 여름철 습기 많이 차시죠. 오. 그리고 와. 비가 내리면 물방울이 맺히시죠. 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혀 젖지 않는 특수 팡수 안경 렌즈를 개발했습니다. 와, 팡수. 자, 팡수. 안경 어디죠? 팡수 안경 주세요. 팡수 위키 팡수.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지금 막 생각났다요. 앞에서 그 발광을 해놓고 또 하는 거예요. 몰랐지.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걸 하지 말라니까. 몰랐지. 아크. 속으로만 하고 혼자 웃어요. 이런 걸 하지 말고. 여기가 네 개인 방송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오케이. 자, 이 안경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와 비바람이 몰아쳐라 이불 하하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 등허리에 아니 왜 그러세요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내 반스를 입고 왔는데 아니 왜 비바람을 갑자기 이렇게 치라고 비바람이 아니라 아 제가 뭐 실수를 했습니까 내가 이걸 끼고 뿌리든 거 이 앞으로 쫄쫄쫄쫄 나오는 것으로 아니 여기가 아니라니까 아이 쫄쫄쫄 뭐 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어버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버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저걸로 다 넘어가려고 저리가 무서워 몰랐다요 바지 시비 몰랐음 덩덩덩덩 잠깐만 네가 너 가만 보니까 너 사춘기 때 누가 이상하게 보내서 그런 것 같아. 사춘기 때 뭐 하지 마시봉. 급식 어떻게 먹었는데? 서로 죽지 않는 거 하지 마시봉. 넌 사춘기 때 문세윤. 출렁. 친구야, 니꺼 내가 버려줄까? 이리 줘. 하지 마시비. 하지 마시봉. 너 목마르다. 목이 말라. 물 먹어야지. 나는 언제 황제 성숙의 해변으로 수영을 간 황제성 아 좋다요 바다 수영이 좋지비 해파리 떼가 몰려옴둥 물리면 안 돼 소리만 돼 도망가자 아따 더 좋다요 조심해 해파리다